그 밖에도 당시에 지식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중에는 스스로 자기 가산을 정리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이끌고 만주로 건너가면서 그곳에서 무장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운동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새 우리가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서 사회 지도층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그러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해영과 같은 분은 실제로 자기 6형제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하고 30여 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만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하고 했었던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20년대, 30년대까지도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그래서 형제 모두가 다 우리나라에 훈장을 받는 그러한 예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제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한편에서는 의병투쟁, 한편에서는 애국계몽운동 이와 같은 국권을 수호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두 운동들은 서로 맞지 않는 측면도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의병을 폭도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애국계몽운동을 기회주의로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점차 이제는 하나로 합일되어 가서 마침내 1910년대 들어가면은 의병투쟁과 계몽운동이 한쪽 방향으로 모아진 그러한 것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외국에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유학하러 가는 곳은 대개 일본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가장 선진 문화 받아들인 곳이었고 우리하고 가장 가까우시니까 그곳에서 활약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문을 접하면서 역량을 축적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마침내 3.1운동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1919년에 3.1운동을 얘기할 때 갑자기 일어난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무단 통치하에서 언론 집회 결사 자유가 제약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비밀 결사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주에서는 항일 무장투쟁을 위한 독립군 기지가 건설이 돼 있었고 일본 동경에서는 유학생들이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었고 그러한 거기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세계의 정세를 바꾸는 그와 같은 전쟁이 벌어지게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국가 사이에 영토 분할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영토를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던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충돌해가지고 싸우게 돼.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그와 같은 새로운 세력 균형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틈을 노리는 것들이 독립운동의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가면서 마침내 독립운동의 열기로 폭발한 것. 이것이 바로 3.1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은 제국주의 지배라고 하는 그 포악한 상황에서 일어난 전민족적인 운동이었어요. 그 운동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원수를 원수로 갚는다고 하는 이는 이로 눈으로 눈으로 하는 그와 같은 폭력을 표방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화와 인도,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공명정대하게 주장하면서 제국주의자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상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3.1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가담을 하는데 그 200만 명이라는 당시의 인구로 봐서는 6명 중에 1명, 8명 중에 1명. 이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체포된 사람들이 약 5만여 명, 살해당했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이 약 2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일본군이 만든 극비 지도에 보면은 그 빨간 점으로 표시한 그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서 그 발포 지역 같은 걸 보여주는 지도가 최근에 발굴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3.1 독립운동에서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났었습니다.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애국계몽운동 그리고 의병투쟁과 같은 각가지 독립운동 세력들이 하나로 합일되면서 독립운동의
저수지를 이루었다. 각 계통의 독립운동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와 같은 독립운동의 하나의 분수령이 됐다. 그리고 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각성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향이 모색이 되면서 물이 차면 넘치듯이 그 호수에서 독립운동의 새로운 움직임들이 분기되어서 나갔던 저수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민중들의 자각에 의해서 노동운동이라든지 농민운동이라든지 여성운동, 학생운동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주의 사상 같은 거가 유입이 돼가지고 그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독립운동의 지도라고 할까 이런 것도 또 이루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민족주의 사상이 고조가 돼서 그들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된다든지 이와 같은 소위 실력 양성운동이나 당시 이제 우리의 자본가들이 조선인들이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례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서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물산 장려운동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국산품 애용운동에 요새 말하면 그러한 운동들이 국내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의 노선을 둘러싼 대립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주의 계열이나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노선을 하나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신간의 운동 같은 경우가 벌어졌습니다. 국외에서는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그 나라를 잃은 지 10년 만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정부를 갖게 되는데 그 정부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왕 중심의 국가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와 같은 정부를 표방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승이 되고 있다. 그리고 3.1운동 직후에는 만주 등지에서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들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부침을 하게 돼요. 3.1운동 직후에 봉오동이나 청산리 등에서 대첩을 거두게 돼요. 그러한 세력들도 나중에는 이제 일제가 구미 열강들과 타협하면서 또는 중국과 타협하면서 독립운동 세력들을 억압을 하게 되니까 분산하게 돼요. 1920년대 말기로 가면은 독립운동들이 조금 침체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등장한 것이 의열투쟁이었습니다.